안녕하세요. 누문 강호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또 HMM이 뭐 사고 쳤어요? 사고? 뭐 사고 쳤다. 두 가지 이슈. 두 가지가 이슈. 네, 두 가지 이슈. 없슈. 자, 이번 시간은 현장 이슈, HMM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 HMM이 운임을 싸게 주더라. 뭐 이런 건가? 첫 번째 이슈는 파업 얘기입니다. 아, 이때까지 월급 좋게 줬으니까 지금 많이 달라? 뭐 그거네요. 하여튼 뭐 지난주에 뉴스에 나오던데 HMM이 지금 파업을 할 수 있다. 했다가는 육상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결정했다. 해원노조도 조정 신청을 계획 중이다. 해원노조는 이제 선원들을 주로 이제 해운노조라고 그러고, 육상노조는 사무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조들, 말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됐냐. 6년에서 한 8년. 그러니까, 육상노조가 6년인지, 선원들이 6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년에서 8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대요. 그래서, 25% 올려주세요. 아, 요거는 작년에 올라갔어요. 작년에 2%가 3%가 올라갔어요. 네, 조금 올렸어요. 작년 빼고. 맞아요. 근데 사측에서는 5.5% 제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안 되겠다. 파업하기 전에 이제 노동위원회 이제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그리고 조정이 안 되면 이제 파업 들어가는 거죠. 노조의 주장은 이겁니다. HMM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6,25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중견 해운사 대비 한 2,000만원 정도 낮다. 다른 중견 해운사가 있기는 해요? 외국적인가? 아마 이거 KMTC를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KMTC가 고려해운이라고. 네. 동남아만 주로 하는 선사인데 엄청나게 견실한 선사입니다. 아, 그래요? 이 선대의 크기로는 한 15위? 꽤 되네요. 항상 흑자야. 오. 항상 흑자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비용 관리를 잘한다, 원가 관리를 잘한다는 거지. 근데 이 선사하고 비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우리 조관님 말한 것처럼 비교할 데가 없잖아. 그러게요. 그러면 정말 파업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 나가면 안 되는데. 왜요? 아, 근데 또 나가면 안 되는데 민주노총 집회하는 거 보니까는 참 답 없다 생각도 들고. 지금 코로나 이 시국에 끝까지 집회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그 이런 것도 이거 뭐 지지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일반 우리나라 지금 막 무역 수출하는데 왜 선복을 못 구해서 막 난리 나는데 저럴 때 지금 파업한다 그러면 참 국민들이나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지금 부산 항이 난리예요. 배가 들어오기 5일 전부터 수출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터미널이 꽉 차가지고 컨테이너를 쌓아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5일 전에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른 동남아 같은 경우는 배 출항일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을 해요. 예를 들면 배가 7월 30일 날 나갔다. 네. 그럼 7월 달 운임이 되고, 8월 1일 나갔다. 그럼 8월 달 운임이 돼요. 그럼 뭐 이거는 뭐 배가 늘어지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미국 나가는 거는 터미널에 반입한 날짜로 입고한 날짜 운임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배가 언제 들어오든지 간에 7월 달에 입고를 시키면 7월 운임을 받고, 8월 달에 컨테이너를 터미널에 반입을 시키면 8월 달 운임을 받아요. 그럼 내가 이제 7월 달 운임을 받았어. 배가 8월 2일 날 들어온대.
네. 그럼 한 7월 한 28, 29일 정도 넣어가지고, 7월달에 운임 받아야지. 그렇지. 근데 요즘 배가 많이 딜레이 되잖아. 네. 배가 8월 6일로 딜레이 되버렸네. 네. 난 콘테이너 작업을 다 끝냈어. 네. 난 7월 30일 날 반입을 시키고 싶어. 네. 반입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받아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3일로 줄기 시작했어요. 더더욱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와중에 파업을 하면 어찌 되겠어요? 부산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지난번 그 남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엔텐항 난리 난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파업으로 못 간다. 그러니까 대란 우리 1번하고 2번은 뭐 같은 말 아닙니까? 왜 같은 말입니까? 대란 우려도 대란이 우려되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냥 못 보겠다 욕을 하는 거지. 아닌 것 같은데요. 1번은 뭐냐 그러면 수출입 물류가 대란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지. 지금도 수출이 못 돼서 말이 많은데 이 파업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이익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 H&M이 그동안 계속 적자였잖아. 네. 근데 이게 왜 살았냐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계속 넣어서 그러죠. 살려준 거 아니야. 그러죠.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죠.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놨더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월급 25%나 인상시켜달라고 파업한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까? 호응 못해. 세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이. 맞아요. 자기들은 25%나 올려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수출 물량은 또 겁나게 늘었잖아요 지금. 막 지금 매달 지금 기록 갱신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저기서 파업을 해가지고 수출길이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그나마 경제 돌리는 게 수출밖에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H&M이 운임이 외국 조선사보다 상대적으로 싸고 거기에 스페셜 보면 로또 걸리는 것 비슷한데 그거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냐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엔텐항처럼 터미널이 난리가 나가지고 컨테이너가 계속 쌓이고 못 나오고 해버리면 외국 선사들이 바이패스 해버린다니까? 맞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얼라이언스한테도 또 왕따 당하고. 그렇지. 얼라이언스도 아까 그 얘기했지만 배 한 번 뺐다고 스페이스 계속 안 주잖아. 그러게요. 이 파업해버리면 배 운항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죠. 배 운항 안 되면은 아예 얼라이언스에서 집에 가, 이씨. 그러니까 누가 둘 중에 하나가 100기를 들더라도 빨리 100기를 빨리 들어가... 100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노조 쪽에서 좀 뭐랄까 좀 얕게 굴어야 되는데 물론 뭐 얕게 굴겠지. 실리는 챙기고 다 계산기 두들겨 하면서 저러고 있겠지. 그렇지. 뭐 내가 걱정한 문제가 아니겠지. 그러죠. 그래, 돈 많이 받아라. 두 번째 이슈는 뭐예요? 해양진흥공사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누가 못됐다는 게 해양진흥공사가 못된 거예요? HMM이 못된 거예요? HMM이 예. 내가 볼 때는 HMM의 관계자가 올린 것 같아요. 아,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갑질을 심하게 한다. 아, 뭐 무슨 갑질을 하는 거?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고. 아, 그 보통 내가 저 관세 사무소 있을 때는 큰 기업체는 지네들 할 일을 갖다가 관세 사무소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뭐 보통 그런 거 많잖아요. 지네들 할 일을 갖다가. 근데 봉사는 이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의 노고로 먹고 살면 서비스 정신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죠. 그럼 해양 진흥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이제 HMM의 뭐 해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이거 보니까 너무 어려서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대로 뺏겨왔어요, 그냥. 연구체 조기 상환 관련해가지고, 뭐 해양진흥공사에서 연구체를 뭐, 하여튼, HMM이 준 게 있대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간대. 근데 요즘 HMM이 돈 잘 벌잖아. 예. 갚으려고 하는데, 못 갚게 한다는 거야. 아,
그거네. 사채업자들이 사채 빌려주고 돈 받아가세요. 그럼 연락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뭐 그거 딱 그 느낌이네. 두 번째 이제 컨테이너를 그 HMA 많이 구입했잖아요. 뭐 구입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만들어 준 건지 모르겠는데, 2, 3년 전에 가격이 쌀 때 네. HMA 이렇게 했다 그러네. 요건 내가 다 사가지고 네. 돈 빌려가지고 네. 내가 다 사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싸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 컨테이너 가격이 올라가면 되팔면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컨테이너 구매할게 했더니만 네. 해양진흥공사에서 에이씨 컨테이너 내가 사고 너는 나한테 빌려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를 빌려주는 사람 컨테이너를 빌려가는 사람 둘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뭐 빌려주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빌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계약서 쓰잖아. 전부 다 해양진흥공사에 유리하게 썼다는 거야. 계약서를 또 그게 또 감사에 걸렸대요 또.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 값이 막 올라갔잖아 이제. 네. 막 올라가니까 또 얼마 전에 또 뭐 컨테이너 발주했죠 그죠? 이번에 반대로 이제 HMM에서 이제 반대로 합시다.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해양진흥공사에서 사가지고 빌려줘 했더니만 왜 또 반대로 한다는 거야. 아니 이제 네가 사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반대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HMM을 위한 건지 이 공사가 돈을 벌자는 건지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인사 업무 전횡이다. 인사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고 보고하라 그러고 뭐 자료 내라 그러고 심심하면은 뭐 뭘 갖고 와라 그러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당히 중요한 대외비 자료인데 그냥 일반 직원들이 주세요 그러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HMM하고 해양진흥공사하고 공동투자하는 게 있대. 네. 그러면 공동투자했으면 공동위험 아니에요. 네. 근데 위험은 전부 다 HMM에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다 이렇게 알만 먹겠다. 그 다음에 이제 HMM도 돈 빌릴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어느 금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네. 해양진흥공사에서 결정해 준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만 해도 좀 화가 나고 그런데, 뭐 6, 7번. 이 뭐 열지 말죠, 그냥. 끝났어. 끝났어요. 아 이거는 네. 국민청원 올린 사람 얘기야. 아 올린 사람 얘기. 아, 올린 사람 얘기. 그러니까 막 아니 칸으로 보니까 뒤에 또 막 7, 8, 9, 6, 7, 8, 9 나와 가지고 5분까지만 해도 내가 성질이 막 났거든. 이거 올린 사람 얘기. 아. 근데 이거 이 사람이 또 분석을 해서 왜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공사를 출범할 때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민간이라 그러면 이제 해운 말고 네. 일반 분야에서 많이 사람들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해운 쪽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이 해운 쪽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부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가 땡땡 해운 출신들을 또 많이 뽑았다. 아 옛날에 저기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이게 지금 땡땡 해운하고 HMM하고 있었는데 네. 땡땡 해운이 살아야 되고 HMM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하는 바람에 그 미스터 박이 이제 아, 미세스 박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 그지? 예.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땡땡 해운 출신들이 딱 채용되면서, 두고 봐라! 갑질을 한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비스업인데 말이야. 아, 그 또 해양진흥공사 측을 만들면서 또, 어떤 저 땡땡 해운 출신들은 많이 채용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라고 예, 그런 게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공동투자 사업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간섭한다는 거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맨 처음에 해양진흥공사를 만든다는 말 나올 때부터, 아, 뭔가 이거 옥상옥 아닌가.
해수부. 해수부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어떤 부서를 좀 강화시키든지 그렇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걸 만들어 했더니만. 저기 땡땡 해운 출신 많이 채용해주고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나는 뭐 해수부 출신들 뭐 일자리 마련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이 일이 난 다음에 딴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또 HM에 안 한 사람 있잖아.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 됐냐 그러니까 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거에 혹시 옛날에는 이 해양진흥공사에 뭐 보고한다고 위에서 시켜는 일이 많았다는 거야. 그게 싹 없어졌어요. 없었대. 야 국민청원은 그 참 요렇게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닌 모양이야. 이게 다 거짓말이었으면 해양진흥공사가 가만히 있었겠어? 난리 났겠지. 하여튼 저기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번 좀 조사해봐라 이래 보면은. 그래서 하여간 지금 HMM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